출력 3.4kW짜리 인덕션과 4kW짜리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을 때 먼저 끓는 것은 인덕션입니다. 인덕션 출력이 더 낮은데 왜 물은 더 빨리 끓는 걸까요? 네, 가스레인지는 공기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누설되는 열들이 많아서 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덕션 레인지는 니크롬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자성을 띠는 물질에 직접 전달되고 이제 용기에만 오롯이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출력이 낮더라도 열 효율이 높아서 용기가 더 빨리 가열되겠다. 그러니까 화력에 있어서 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열의 효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덕션 화력이 별로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인덕션 레인지와 하이라이트를 이제 혼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하이라이트는 상판 아래에 이제 열선이 있습니다. 선 자체에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이 공기를 통해서 용기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선 자체에서 열을 아무리 많이 발생시켜도 용기에 전달되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간접 전달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차이로는 이제 상판 자체가 붉게 달아오르는 게 하이라이트고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는 게 인덕션이라고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덕션을 쓰다 보면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화력이 괜찮다가도 어떨 때는 좀 약해지더라고요. 혹시 고장이 나서 그러는 걸까요? 불량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자성을 많이 띠거나 적게 띠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 가열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강한 냄비나 프라이팬을 써야 인덕션 화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자성이 약한 용기를 쓰면 자기장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양이 적습니다. 남은 에너지는 인덕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인덕션 내부에 열을 발생시키죠. 그럼 제품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출력을 낮추기 때문에 화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션 제품 중 일부는 용기의 자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LG 디오스 인덕션은 이걸 용기 가열 지수라는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에 가까울수록 자성이 강해서 가열이 잘 되는 용기란 뜻입니다. 이 용기 가열 지수가 실제로 요리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테이크를 구워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무게와 두께가 유사한 안심 두 덩어리를 준비하고 인덕션으로 똑같이 7분 동안 구웠습니다. 중간에 뒤집는 시간도 똑같이 했고요. 여기서 다른 건 두 프라이팬의 용기 가열 지수뿐입니다. 다 굽고 나서 보니까 용기 가열 지수가 10이었던 프라이팬의 스테이크가 겉면이 더 바짝 익었습니다. 고기의 단면도 육안으로 그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인덕션 레인지의 강한 화력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용기 가열 지수가 9 이상인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용기 가열 지수가 낮은 냄비와 프라이팬은 다 버리고 새로 사야 할까요? 사실 그런다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냄비나 프라이팬을 살 때 해당 제품의 용기 가열 지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참고로 이 제품은 열 전도율이 우수하다고 쓰여 있는데 정작 용기 가열 지수는 5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살 때 대충이라도 그 가열 지수를 알아보려면 자성이 있는 소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따져보거나 매장에 자석을 들고 가서 아랫면에 붙여본 뒤에 어떤 게 잘 붙나 비교해보면 됩니다. 근데 냄비나 프라이팬을 살 때마다 매번 이렇게 확인하는 건 꽤 번거로운 일이죠. 쓰던 걸 다 버리는 것도 좀 아깝고요. 정말로 쓰던 냄비와 프라이팬을 다 바꿔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존에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덕션 레인지는 이제 핵심적인 부품인 스위치를 이제 두 개를 사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기되는 에너지가 스위치 두 개로 그 열을 감당한다는 건데 LG전자 쿼드 인버터 인덕션 레인지의 경우는 스위치를 네 개로 늘려서 용기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고 남은 회기하는 에너지를 스위치 네 개가 감당하게 돼서 기존에 두 개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열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 가열 지수가 낮은 용기더라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고 또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여서 비교해봤습니다. 용기 가열 지수가 5였던 냄비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하나는 일반 인덕션에 다른 하나는 쿼드 인버터가 적용된 LG 디오스 인덕션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쿼드 인버터가 적용된 인덕션의 물이 6분이나 빨리 끓었습니다. 잘 가열되지 않는 용기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으시고 이번에 개발된 쿼드 인버터 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용기들도 잘 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작은 것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이었습니다.